이름을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행동이죠. 그만큼 이런 이분의 이런 그 뭡니까 그 이분이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논서 트러스트가 부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그런 굉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저 그 이름을 가진 부다부다 스님이 언제 AD 425년경 이때는 후타왕조 시대고 인도로 오죠. 후타왕조 시대는 인도의 모든 철학, 사상, 종교의 기본 교의가 확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 시기에 우리 적통불교, 즉 동선불교를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에서죠. 그 부다부다 스님을 내셨다고도 볼 수 있고 온 부다부다 스님이 그 비로 임무를 받았었죠. 상자부 불교의 적통교학 체계를 이런 청명문 노원으로 완성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인도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쿠타 왕조 시대에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비아라에서 그냥 스리랑카이라 많이 들어있죠. 스리랑카의 마하비아라입니다. 마하비아라는 요새 말로 하면은 대사, 그만큼 큰절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 이름인데요. 그럼 이 마하비아라는 왜 중요합니까? 정통불교임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부입니다. 본거지. 본거지라는 말 좀 속된 말이고요. 본부입니다. 본부 요새 말하면요. 그래서 상자부 불교의 본부가 되는 마하비아라에서 이 책이 서열됐다는 말은 뭡니까? 완성되었다는 말은 이 책은 우리 정통 상자부 불교. 상자부란 말은 요새 말하면 동선입니다. 동선. 요새 세상에 동선한 말 그 장가 못 가는 제1호라 그러죠. 어디 그 종소이라고 내세우면 바로 예자하는데 차이가지고, 그죠? 장가도 못 가는 데다 말은, 그죠? 종소이라는 건 어쨌든, 그죠? 중요한 적인 거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불교 2600년 사에서 종소님을 자부하는 불교 책임이죠. 그런 종소님을 자부하는 그런 그 불교, 상자부 불교의 이런 본거지인, 본부인, 마하비아라에서 작동된 거다. 이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자, 이 청정 도론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여기 제일 중요하죠. 청정 도론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방법으로 작동되는가. 개정해 상학을 실천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불교는 개정의 책임입니다, 그죠? 불교가 뭐냐면은, 불교의 책에는 개정의 상학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그런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교 수행은 개정의 사막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여기는 개품, 정품, 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품은 1장부터 2장까지, 정품은 3장부터 13장까지, 그럼 개품은 14장부터 맨 마지막에 23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죠?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뭐, 사막도론 이래야 되죠? 왜 청정도론을 했습니까? 자, 개정의 사막을 실청정의 체계로 완성시킨 것이 청정도론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모든 불교에서 다 받아들이는 불교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상자부 불교는 개정의 사막을 실청정 체계로 이해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실청정을 강조해서 청정도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청정도론, 청정에 이르는 길, 이렇게 되죠. 이렇게 실청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상자부 불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실청정은 어디를 말하고 그랬습니까?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있잖아요. 그 제9장에 보면은, 그 위빠사나 그 수행 천년에 해서 실청정 체계를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청정도론 있잖아요. 청정도론을 다 중요한 부분을 키포인트를 전부 인용해가지고 그 칠청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뭐 옛날 아비상 길라잡이 없는 대로 사서 보십시오. 제가 또 어제도 봤어요. 보니까 정말 설명이 잘 됐어요. 그 청정도론 집제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갖다 넣어갖고 있잖아요. 그 칠청정 체계를 완성을 잘 해놨어요. 거기에 청정도론이나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원장님은 그런 거 절대로 못 합니다. 그런 거 하는 거는, 그런 거 하는 거는 다 제가 한 겁니다. 제가 하는 것도 보니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거 하다 보면 저 뒤에 시간이 되면은 아마 칠청정을 좀 언급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뭐 간단하게 언급할 수 있으면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야, 난 칠청정 정말로 알고 있다는 분은 꼭, 아비다마 길라잡이 9장
그걸 꼭 함께 보시기 바라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고 싶다는 분은, 이제 우리 그 청진도는 3분이 쪽이죠. 3분이 주로 이제 해풍이니까요. 거기 잘 나타나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떻게, 청진도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자, 개정의 사막을 실천적 체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청진도는 저술하게 된, 짓게 된 목적이 뭡니까? 청정도, 여기서 청정이라는 것은 열반입니다. 그죠?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불교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의 실현입니다. 이고 등락. 그래서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으로, 세 가지 행복으로 초기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목적별로 보면은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은 보시, 지계, 흥과 기술. 이걸 통해서 그저 실현되고, 그럼 궁극적 행복은 어떻게 실현되느냐. 궁극적 행복은 우리는 그걸 일러서 불교에서는 열반을 실현한대요. 열반을 궁극적 행복이라 합니다. 그럼 궁극적 행복인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되느냐. 그건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 즉, 법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렇죠. 법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당연히 이론과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론은 불교에서 교학이라고 실천은 수행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어떻게 실현합니까? 교학과 수행을 통해서 실현합니다. 교학 체계는, 초기 불교 교학 체계는 원처, 개근, 재정, 전까지를 요약하고, 수행 체계는 37보리국법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보리국법을 더 꽉 압축해서 타이틀을 꽉 뽑으면 그것이 개정입니다. 그렇죠? 37보리국법 안에서 37가지 주제를 싹 분류해서 나오면 개, 전, 해 이렇게 나눠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특히 이 청정도로는 궁극적 행복인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청정도로는 지었습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개정의 사막입니다. 개정의를 더 세분하면 실천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청정도로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오늘 지금 몇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반쯤하고 있대. 요 살짝도 못 나가고 그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나도 안 갔다 갑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뭐, 헛소리도 많이 하긴 했지만은, 그렇잖아요. 성의역 체인지 한 번도 없죠. 성의가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변명을 좀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특히 작년에죠. 개와 정이 무엇인가를 다 설명을 했었는데요. 개는 우리는 이제 신라라고 하고요. 개는 무엇이 개냐, 이렇게 하면은, 청정도를 했었는데요. 무의 해도를 인용해서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개입니까? 첫째는 당연히 의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절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반응이 됩니다. 네 번째는 범하지 않는 게 됩니다. 됐죠? 에이, 결국 이야기는 나가겠다 싶으죠? 그렇죠, 그죠? 그 선을 행하려는 의도. 그 다음에 뭡니까? 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절제죠? 절제라는 것은 우리 정어정어정연하죠. 말을 절제해야 되고, 우리 행위를 절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절제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른 지급입니다. 바른 생계수다. 그래서 정명을 이야기합니다. 정명은 바른 지급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한테 바른 지급은 추가하는 지급이 아니다. 지급 아닙니다, 이거. 요새는 지급처럼 이상하게 견해 가서 거의 또 문제들이고 지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명은 저는 그래서 바른 생계 혹은 바른 생계수단으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1번.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2번, 길을 먹어야 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 저는 헷갈리죠. 요새 기준을 보면요. 네, 그런데 스님들은 길을 먹어야 됩니다. 길을 먹기 때문에 스님이랍니다. 다른 말은 비구라고 하잖아요. 원어로 보면요. 비구, 비구니 일하잖아요. 비구란 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구란 말은 거지란 말입니다. 거지. 그래서 중국에서 걸사로 옮겼습니다. 저는 하도 이야기 많이 하고 조금 고마운데요.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바른 직업윤리 이런 거를 초기 본 부처님께서 제가 볼 때는 바른 직업윤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남은 것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그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들은 약한 놈이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뭐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선생님들은 법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부처님이 거듭거듭 강조하신 출가자들한테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죠?
또, 이, 또, 자꾸, 이제, 역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절제가 됩니다. 절제는 정명입니다.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뭐, 제가자 분들한테는 좀.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개의 핵심은 역시 뭐였습니까? 단속입니다. 단속. 단속하면 뭡니까? 당연히 문단속입니다. 문이 몇 개입니까? 예, 6도입니다. 아니, 두 개는. 이제 뭐 요새 냉장고 뭐 포도, 이런, 요새 냉, 포도가 기본입니다. 우체는 불교도는 6도입니다. 여러분도 이거는 들어갈 줄 압니다. 그 문을 6개입니다. 아니, 이설, 신입. 그래서 육문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단속하면은, 다른 게 냉장고, 요리 들었지만은, 단속하면은 문단속이고, 문단속하면 문단속 냉장고.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핵심은 문을 단속하는 것이고요. 문단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마음 챙김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직은 단속의 핵심으로. 그 다음에 계획은 당연히 뭡니까? 범하지 않음입니다. 그 악을, 나쁜 것을 범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계획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떤 게 삼매입니까? 삼매는 경과 주도서 그거를 다 합쳐서 이야기합니다.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삼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다보다 선생님은 이 청정도론에서 삼매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을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주석서, 디가 니까야 하나, 마침 니까야 같은 데서는 이렇게 38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부다보다 선생님이. 그런데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청정도론 전품은 이 40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삼매의 대상 그런 거를 뭐랍니까 까마탄으로 그래서 명상 주제로 옮깁니다. 까마탄은 요새 말하면 직장입니다. 직장 까마탄을 정확 지금의 상으로 뭐 일터입니다. 까마는 일이고 그렇죠? 까르마는 기본으로 일입니다. 아, 타나는 뭡니까? 타나는 장소입니다. 그런 게 일터 맞죠, 그죠? 그 수행자들한테 일터는 뭡니까? 삼매 수행한 사람들한테 일터는 그 대상인데요. 그 대상의 하나를 대상을 정했고 그게 열심히 노력해야 그게 삼매 수행이지. 요 우리 세상에도 그렇죠. 조금 한 달 정도 해보고 그죠. 에이씨 직장생이 마음 안 들어 잡히고 그죠. 그 놀고 묻다가 그죠. 또 좀 하면 또 요거 하고 요거 잠깐 요거 잠깐 하면 옆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손가락질 하죠. 아이고 저놈 저놈 어떻게 세상 살라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까. 뭐 그렇잖아요. 이런 자기한테 맞는가 하면 그걸 생명 걸어놓고 해도 지금 안전판에 좀가죠 그죠? 약간 일태란 직장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게죠. 그게 전념을 합니다. 물론, 하다가 하다 자기가 또 안 맞다면 그런 거 만져야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니, 일터입니다, 일터. 일터는 뭡니까? 우리, 삼매 수행의 일터는 뭡니까? 직업은 40가지 직업입니다. 됐죠? 또 40가지 직업을 보면 된다. 40가지 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 내가 문과 출신이냐, 이과 출신이냐, 감성이 풍부하냐, 그죠? 이제 지성이 풍부하냐,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거 다 따져갖고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만나 딱 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서 그죠? 열심히 해야죠. 그죠? 열심히 한다를 경험도 말하면 뭐 합니까? 새가 빠지게,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도대체 내가 안 맞다는 건 그때는 바꿔야 되겠죠. 자기 혼자 바꾸면 안 되고, 그죠? 스승하고, 그렇잖아요. 집에 부모님들하고 직장 바꿀 때는 상의하고요.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명상 주제, 즉, 하나의 직업, 하나의 일터를 잡아갖고, 거기에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죠? 처음에 가면 된다. 뭐, 그런 거 해봤어야지. 잘못 얘기해서 제가 들어봤어요. 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직장 얘기면 저기.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형상은, 그 다음 뭡니까? 대리. 그 다음에, 과장. 부장. 우제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딱 올라가면 되죠. 이 수행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상 주제를 통해서 그죠? 열심히, 정말 새로 빠지게 있잖아요. 밤늦듯이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토상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대리는 뭐라 그럴까요? 뭡니까? 준비단계의 토상. 그죠? 그 대리 한 좀 전부 때 과장 되죠? 과장은 뭡니까? 익힌 토상. 부장쯤 돼야 이제 확 그 영감도 되죠, 그죠? 그래서 부장은 뭐라면 되겠어요? 예, 닮은 표상이 나와야 된다, 그죠? 닮은 표상에서 제4선까지 들어가면은 이건 뭐랄까요? 뭐 사장쯤 이렇게 해볼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하고 우리 이때는 공개부분은 비슷하죠, 그죠? 말도 비슷하고 이렇게 나눠보면 된답니다, 그죠? 그래서 까마타나는 직장입니다, 직장.
직장 혹은 한국으로 말 일터. 자, 일터에 직장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생각하지 노력해야 된다. 생각하지 노력을 삼면수용은 어떻게 됩니까? 삼면수용의 핵심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한번 보고 싶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개선을 내는 부분은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삼면수용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는 그죠? 28개 명상줄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 시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9번째가 되는 뭡니까?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의 핵심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대로 강조했습니다.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호흡을 챙기는 건데요. 호흡을 관찰하는 건데, 아예 제일 쉽게 마음 챙긴다는 것은 제일 쉽게 하면은 뭐 관찰한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 호흡을 관찰하는 거. 그럼 우리가 호흡을 관찰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막하죠. 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내가 숨을 안 쉰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인데,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숨을 쉬는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집중해서, 그죠? 편안하게 집중해서 분명하게 관찰하고 마음을 챙길 것인가? 자, 우리 청정도론에서 부다부다 스님이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은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그죠? 숨이 닿는 부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숨이 닿는 부분에, 그죠? 마음을 챙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살펴보겠지만요. 제가 대충만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10몇 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숨이 닿는 곳, 그죠? 숫도, 숫도, 가세, 사띠, 카페도와 이렇게 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읽었어요. 그죠? 숫다, 붙다는 뭡니까? 붙다는 뭡니까? 닿는 곳입니다. 닿고 닿는, 곳가사는 장소입니다. 숨이 닿는 장소에 사띠를, 그죠? 놓아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요, 이 들숨날숨의 마음챙김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은, 어디에 됩니까? 우리 4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봤죠?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신 거고, 그죠? 그렇게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40가지 명상주제가 다 귀중하고, 부처님 말씀하신 다 소중한, 그죠? 우리 그 직장이지만, 그 직장 중에서도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뭡니까? 저도 이런 또 삼성전자라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라는 사태군요? 아닌가요? 언제도 괜히 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좀 불쭉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직장 중에, 아, 지금 공공이 또 제기를 하는데, 굳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고 좋은 직장이 있듯이, 그죠? 40가지 명상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처님께서 그죠? 아주 강조하신 명상 문제를 들어가면, 그거는 우리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그동안 계속 썼습니다만, 그죠? 바로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에서 부다부다 스님은 사기를 그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뭔가 남주가 하면서 어떻게 된 거, 대인 구애를 했어요. 저는 초기 불가한 사람은 절대로 안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을 까게 됩니다. 왜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그 혹시라도 남을 비방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잘 서술을 해주십시오. 아, 요즘 제가 좀 나이 갖고 들었거든요. 아, 남 잘 못 가겠더라고. 말은 못 간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 나가면 또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사기들은 왜 마음챙김으로 공개되는가? 부다부다 스님이 여기서 연쾌하게 정리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또 한번 그려야 되니까. 그죠? 이둥.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바지를 묶었지요? 바지를.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 송아지입니다, 지금. 송아지입니다. 자, 이게 되겠나? 그걸 송아지라는 쪽에 꼴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묶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송아지는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기둥은 뭡니까? 여기서는 들숨날숨. 그죠? 영상 주제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밧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사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을 기둥에다가 묶는 역할을 합니다. 됐죠? 여러분, 마음을 기둥에 묶는 역할을 하니까 사띠는 뭐라고 이름하면 절독했습니까? 마음 챙기면 하면 딱 맞죠, 그죠? 그렇죠? 그러고 이, 우리 청경 노론에서 부다부다 스님은 이거를 그냥 우리 마음을 하나로 했어요. 그 송아지 한 마리에다가 비유했지만은 여섯 동물 비유기라고 우리 사무대니까에 나옵니다. 사무대니까에, 그죠? 거기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여섯 동물을
발표를 묶어서 길들이는 기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또 물은 뭡니까? 우리 안이 비설신의 이걸 토대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입니다. 됐죠? 이거를 사피를 통해서 이쪽 기둥에 묶어놓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묶어놓으면 다 지 대상으로 가고 싶으면 미치겠죠? 눈은 누구한테 합니까? 예를 들어서요. 악은 그대로 가고 싶어요. 악은 뭐 좋아하지? 예? 악은 예를 들어, 꼬리 잡아먹으려고요. 예, 그걸 막 뛰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뱀은 쪼구리 잡아먹으려고 뛰어가고요. 원숭이는 바나나 먹으려고 뛰어가고요. 지문적으로 막 날뛰겠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겁니다. 눈은, 우리 눈은 누구한테 갑니까? 기영이한테 갑니다. 보살님들 장동훈한테 가고. 그렇잖아요. 소리는 누구한테 갑니까? 그런 식입니다. 코는, 요? 그, 우리 혀는 딱 자기 영역에서죠? 막 미치고 날뛰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마음 세기론을 통해서, 그죠? 들숨마숨이 혹은 우리 몸이라는 데 딱 묶으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날뛰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중에는 지쳐서 요 밑에 앉겠죠, 그죠? 그건 깔아앉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 삼매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묶는 역할을 사지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 챙김으로 옮기는 것이 제일 좋다고 감히 잡으려고 합니다. 아, 저 스님이 지가 마음 챙김으로 정착을 시켜놨으니까 저렇게, 그죠? 막, 발광을 하듯이 선전하는구나. 죄송합니다. 마음 챙김은 제가 정착시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노스님께서 제가 그 정착시키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87년, 88년, 이때입니다. 89년, 이때입니다. 그래서, 50, 50년, 이런 걸 다 참고해서 하셨습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누구라고 이름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될까 싶어가지고. 됐죠, 그죠? 그래서, 그래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번역행도 지난번에 제가 딱 소개했죠, 그죠? 안반수의경에서는, 그죠? 아나빠나 사기, 수의로, 그죠? 사기를 수의로 옮기고 있습니다. 수의는 뭡니까? 이 의가 바로 마음이고요. 바로 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사기를 똑같은 걸로 옮기고 있습니다. 안반수의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해탈도론이라고 청정도론에 부응하는 또 중요한, 그죠?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어나 안 남아있습니다. 중국에 한역돼갖고 육체기 때 한역이 돼서 중국 한역본만 남아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선임이 옮기는 것도 이렇게 안 묻어요. 그 선임도 사기를 수의로 옮기고 있습니다. 마음 지킴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마음 지킴, 마음 챙기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영어로는 100% 있잖아요. 영어로는 100% 많이 보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 미국, 영국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교수를 옮길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은 같은 식으로 정착이 되지만요. 그런데, 사띠는 예외 없이, 관심 가진 분은 사지 보십시오. 사띠는 예외 없이 많이 불려서 옮겨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가 들어갑니까? 됐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 서양에서도 있잖아요. 우리 사띠는 마음과 관계된 거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뭘 옮겼습니까? 부대는 전부 영어로 통일되죠. 우리 정령이라잖아요. 영도 이거 뭡니까? 분해하면은, 물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받지 않은 사람은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가 필요할 때는 받자라고 선고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쨌든 뭡니까? 마음이라는 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죠. 포를 쳐서 이야기하면 거죠. 이때까지 번역된 몇천 년 동안에 세계에서 싹 번역된 사기라는 수로는 전부 마음과 관계 있는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과 관계 있는 수로를 써서 번역했습니다. 요 정도만 적이 돼도 맞죠? 그럼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전에도 그랬죠, 그죠? 우리 정오식은 제 육식 마음으로 마음을 의지처로 삼고 마음은 사기를 의지처로 삼고 사기는 해탈을 의지처로 삼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처로 삼다. 이렇게 열반은 뭐를 의지처로 하는가 이렇게 붙인 거겠죠. 야 인마 니 너무 앞서간다. 에? 열반은 궁극적 행복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럼 여기서 보면 뭡니까? 사기는 우리 마음은 자로 똑같은 이야기인가? 마음은 사기를 의지처로 삼고 사기는 해탈을 의지처로 삼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처로 삼습니다. 이러면 뭡니까? 사기는 뭐가 뭐를 여기서입니까? 우리 마음을 해탈 열반으로 제한시켜주는 역할인데 중간 역할입니다. 됐죠? 마음을 사기가 얘기 안 되면 어딘가? 마음은 어디로 바꿉니까? 여섯 대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아까 여섯 동물 비유가 있잖아요. 눈이 코여 몸 마음에서 지문적으로 나가버린다. 해탈 열반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린다. 됐죠? 사기가 싹 대입되어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해탈 열반으로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은하가 바른 경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은하가 이렇게 질문하고 부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 그렇게 은하가 가는 경우, 은하가 현자라고 부처님이 칭송을, 칭찬하셨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주는 마음을 했다 열반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책임을 하면 안 됩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용어가 됐습니까? 마음을 못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눈기 코이 몸에 영양한테도 가고 장동원한테도 가고 뭐 그리고 화장품한테도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습니다. 마음 챙기면 사기가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해탈 열반으로 강하게 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으로 보면 그죠? 어쨌든 제 주장은 사기는 한국에서 있잖아요. 마음 챙김으로 번영하는 것이 억수로 좋다. 이거를 우리가 무려 지금 25년, 26년 전에 했잖아요. 88년도에, 1988년도에 사찌를 마음챙김으로 한국에서 정착시켰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노선님께서. 됐죠? 한국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자, 물론, 초보자들한테는 어디 보면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아차림이라 한다든지, 그죠? 그래 합니다. 근데 저는 꼭 그렇습니다. 알아차림보다는 차라리 관찰 쪽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관찰하는 것, 그죠? 이쪽으로 보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전문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좀 이따가 나옵니다.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이 중요성은 좀 이따가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아,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그죠? 너무, 여기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지금 30분 넘었는데요.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자, 우리 145분 펴보십시오. 제1로는 83쪽입니다.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했고요. 이 앞부분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중요한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부타보사 선생님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부타보사 선생님은 주석감이되고요. 제 아무리 부처님과 같은 음성을 가진 분이라 해도 부다보 선생님은 뭡니까? 주석가고 부처님 제자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제자가 주석가가 부처님 말씀을 설명하려면 상식적으로 뭡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놓고 그거를 설명하는 식으로 주석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계속 그랬고 특히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은 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5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이 관계되는 거죠. 아나파나 사기에 관계된 것은 초기 공부만 열몇 군데가 하고요. 그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기는 공부를 그죠. 16단계로 부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145쪽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 1대주죠. 길게 들이시면서는 길게 들이신다고 개수로 알고 그 느낌은 2, 뭡니까? 짧게 들이시고 대주죠. 3은 온몸을 경험하면서 앞에 중요한 타이틀만 있습니다. 4번은 뭡니까? 몸의 작용을 재난이 하면서, 됐죠? 그럼 5번은 기회를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6은 행복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그 다음 9번은 마음을 경험하면서,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그럼 13번은 무상을 관찰하면서, 탐욕이 빗발음을 관찰하면서, 소멸을 관찰하면서, 맨 마지막 66번은 놓아버리는 관찰하면서, 됐죠? 이런 16단계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16단계는 누가 정했습니까? 1. 부다보사 선생님이 정한 거다. 아니다. 2.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정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그 지금 경험에 통하고 있잖아요. 이미 부처님께서 이렇게, 조금 제가 본 것에 열몇 군데 나옵니다. 이렇게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이렇게 정형화시켜 놨습니다. 부처님께서. 홍자는 덕분에 샀습니다. 특히 옛날에 부처님이 이런 지금 이렇게 정해갖고 하느냐 부처님은 적당히 그래서 내가 친한 스님하고 쭉 한번 속개만 한번 베풀어 그랬어요. 부처님은 조금 떨리는데 제자들이 훌륭하지 부처님은 다 떠다니고 딱딱 이래만 했지 자세하게 경험한다. 그래서 아이고 그런데 스님 말은 부처님이 우리 시선님이 입성님이다. 입성님에 있는 75살 된 일자무식은 그 노인이나 비슷하지 말이지. 네, 그랬어요. 그 말았어요. 그것이 이상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뭐 자세히 부처님이요. 딱 이랬다면 그럼 후대에서 뭐 제자들이 뭐 좀 만드는 거. 완전히 그죠?
저기 부처님입니다. 삼계 대도사, 삼계 도사 사생자부, 시아도사 석가모니고, 말로는 맨날 예고할 때 삼계 도사 사생자부, 시아도사 석가모니고, 지식이분이 일어나고 뭡니까? 아니, 부처님 조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맞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사는 거, 전라도 막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오래 살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저도 좀, 막 좀 흥분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말도 쉽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죠? 자, 부처님이 16단계로 이렇게 정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부탁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이 16단계를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도 살짝 살펴봤지만은 이 16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또 부처님께서 이 16단계는 우리 마음 책임의 확립 있잖아요. 그 대상 네 가지로 보죠. 그래서 우리 사념체라는 거죠. 네 가지 마음 책임의 확립을 한다. 그 대상이 뭡니까? 신수, 신법이죠. 몸, 느낌, 마음, 법입니다. 그죠? 이 16가지는 네 가지 해서 각각 신수, 신법에 배대가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 처음에 보면 실제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숨을 뭐 길게 들이쉬고 짧게 들이쉬고. 이건 숨은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숨의 현상은 몸의 현상입니다. 맞죠? 그 이유는 신념체, 즉 몸에 대한 마음 책임과 대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희열, 행복, 작용, 이런 거는 느낌과 대대가 됩니다. 그 뒤에 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분에서 12분까지 마음을 경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 전부 마음과 대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념체에 대대가 되고, 그 무상을 관찰하고 탐욕에 비판하는 걸 관찰하고 이걸 다 뭡니까? 법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념체. 와, 예대가 됐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사실, 이 16단계 중에서 뒤로 갈수록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네 가지입니다. 대중요. 첫 번째 네 개조입니다. 그래서 부탁 선생님도 예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첫 번째 네 개조는 초심자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가르침이라 해놨는데, 초심자가, 완전히 도화관을 증득하는 것까지 여기서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 네 개조입니다. 됐죠? 그래서 부탁 선생님 지금 설명해놓은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첫 번째 네 개조를 설명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거의 한 80, 90% 이상을 첫 번째 네 개조를 설명하는데 볼두해서 그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중에 초심자 아닌 분들이 있습니까? 난 초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뛰어가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렇죠. 저는 이 책도 그렇고 특히 저는 뭡니까? 초심자가 아닌 분들한테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지금 나가시면 막 완전히 불교신문에 납니다. 와, 그렇죠. 여러분들 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는 이 첫 번째 네 개조를 문자적으로 설명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그죠? 146번부터 해서 그죠? 계속 그 설명된 거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162번까지는 요 16개 단계 전에 부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비구들이 그걸 뭐 어떻게 들숨하셨느냐, 막 삼면을 닦고 어떻게 했으며, 비구들이 이렇게 비구가 숲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하면 나왔죠. 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163번 보면은 그 타이틀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네 개조를 수행하는 방법 되죠. 그래서 163번부터는 첫 번째 네 개조, 첫 번째 네 개조 뭡니까? 길게 들으시면서는 길게 들으신다고 개조를 한다. 짧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짧게 보고요. 세 번째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네 개, 첫 번째 네 개조를 163번부터 164번, 요 165 쭉 해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 여기서부터 해서요. 좀 길게 해서, 186번까지. 185분까지 보면 됩니다. 185분까지는 문자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길게 들이시면서는 길게 들이신다고 하고, 여기서 길게라는 무슨 의미고, 들이시고, 내쉰다는 무슨 의미고, 그건 다 문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185분에서 내 마지막까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이제 186분부터는 뭡니까? 이거는 초심자를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절수말씀에 대한 마음챙기는 공부에 대해서 이제 86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절수말씀에 대한 마음챙김의 핵심이라고 감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자, 우리 부다부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명상 주제를 4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40가지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만 들으라면 우리는 덜숨, 날숨을 들어야 됩니다. 됐죠? 덜숨, 날숨을 제가 마음속에 부처님께서 16단계로 설명하셨습니다. 됐죠? 이 16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또 들으라면은 첫 번째 네 가지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초심자를 위한 것이고, 그죠?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네 개조를, 문자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네 개조를, 이때까지 문자적으로 설명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됩니다. 이 덜수, 이렇게 첫 번째 네 개조에 대한 설명을 다시 8단계로 심화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86번부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03쪽입니다. 186번입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네 개조는 초신자를 위한 명상 주제로 쓰였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의 네 개조는 이 첫 번째 네 개조에서 선을 얻은 자에게 느낌, 마음, 법의 관찰로 쓰였다. 됐죠? 그 이런 다른 말로 뭡니까?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개조는 첫 번째 네 개조를 통해서 그죠? 어떤 삼매 체험이나 수행 체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해당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생각으로 자기도 내가 무슨 생각을 못해요. 도화발을 다 준비하고 부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됩니다. 그죠? 생각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라 해서 이제 나쁜 뜻은 아닌데요. 근데 내가 나쁘게 봤으면 왜냐면 저는 내가 부처님 제자라는 데 대해서 뭐 하는 자부심을 보면 본래 부처는 어떻게 보면 겁나는 말 아닙니까? 참 사바로에 해당됩니다. 선생님들이 성공도 쫓기 나가는 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사바라이라고 합니다. 이건 가르치면 안 됩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빈을 낸 사람은 성산이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사빈을 낸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방방에 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빈을 낸 사람은 안 됩니다. 그죠? 도둑질. 도둑질 한 사람도, 넣고 싶어서 넣은 건 아니지만, 대평을 한 거다 보면요. 방금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그죠? 아, 너무 습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저기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면 승부 붙고 나가야니까 그러면 지금 성장이 남아있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옛날에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도둑질은, 선생님들의 도둑질은 뭔가입니다. 지금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그 개문에도 그렇게 있고요. 요새적으로 하면은 도둑질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으면은 승부 붙어야 그 말은 맞죠? 그 형사처벌 받은 도둑질을 하면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 그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법이 똑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로 전문가들이 수천 년 경험을 축적을 해서 어떤 도둑질을 하면은 감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감옥 들어가는 도둑질을 하면은 승부 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사바라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뭡니까? 세 번째는 이건 뭐 당연하죠. 그죠? 우리 비굴한 거는 독신입니다. 그죠? 성행위를 하면은 당연히 못 벗어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 한번 못 벗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옷을 몇 번 벗었을까요? 강의하면서도 지금 뭐고 하는 말은 또 다 거짓말인데요. 코를 치는 것도 거짓말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옷을 그냥 수십만, 수백만 번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변명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만큼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 옷 다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어떤 것이 진짜 옷을 규정입니까? 이거는 그죠? 우리 또 제일 중요한 건 막,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하면은 옷 벗어야 됩니다. 됐죠? 그 종이 보면은 예유, 일례, 불안, 아랑이 안 됐는데, 승자가 안 됐는데, 자기가 아, 내가 보니까 나는 딱 승자가 된 것 같다고. 나는 승자다, 이러고 댕기면은 옷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누가 그걸 판단했는지, 부처님 안 계신 세상인데, 누가 저 사람이 승자라든지 거짓말인지 판단이 안 되죠? 그렇죠. 그, 옛날 걸 보면 그런데. 그래서요. 내가 승자다. 나는 깨달았다. 이러고요. 한 며칠 있다가, 그죠? 대중들한테 그런 막 순전 폭언을 해놔도, 온갖 다 뜯어놓고 며칠 있다가,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직 못 깨달은 것 같다고. 이런 말을 바꾸면 없어야 된다. 이런 나쁘게 응용하면 어떻게 된다. 한번 깨달았다 하면, 죽을 때까지 깨달았다 해야 된다. 아니, 이건 제가 나쁘게 정신인데. 그것도 뭡니까? 부처가 아닌 사람이 부처가 됐다고 하면은, 나는 부처를 하면은, 욕까지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거든요. 제 식으로, 부처님 제자로서 초기 불교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그 참, 저는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될 말이라고 저는 감히 그래 받아들입니다. 부처로 살자, 부따로 살자, 부처님처럼 살자는 충분히 가능한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자녀들이요. 부따로 살자. 근데 우리 이제 사실 이름을 바꿨다고. 그 말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따로 살자는 뭡니까? 어떻게 됐어요? Live as 부따. 이거는 무슨 응태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부처님 철음이잖아요. 철음은 닮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아, 그게 동경이 부처님 되냐니까 부처님을 닮아야죠. 그렇죠? 저는 그 말은 아주 좋다고 본데요. 나도, 우리도 부처님처럼, 이러면 별 참 좋은데, 그죠? 그게 아니고, 자칫 잘못 봐야 되는 거죠? 상당히 저는 위험해 질 수 있는 발언이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이 주제가 아니고 왜 이야기를 했죠? 오늘 지금 날씨가 이상해가지고, 그죠? 아, 뭐지, 어쨌든, 그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치?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왜 이죠? 아, 초심자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 모양입니다. 조심자, 조심자. 대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본래 부처라고 생각하면 빨리 지나가십시오. 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16단계 중에서 첫 번째 네 가지 단계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국민 변화하십니다. 첫 번째 네 가지에서 선을 얻은 자에게, 그죠? 그렇게 설하신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조심자인 성남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럼 초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식적으로. 수행은, 스승이 요새하는 수행은 결코 안 됩니다. 그게 남한 국방에서 공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국방에서 파두는 어떻게 합니까? 파두는 어떻게 해서 정합니까? 7700공안 되고 있으니까, 7700공, 이게 내 마음이 된다. 툭 하나 정해갖고 해보면, 그죠? 뭐, 정전백수다 이러면, 쓰라프지 않나, 지금 의심이 가는 듯 하지,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 2, 3일 지나면 의심이 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딱 어느 생각이 됩니까? 정중백수자를 정확히도 잘 만들어 지내죠. 그럼 아, 씨, 이거 내가 안 맞는 것 같아. 내 직장에 직장 차량이 딱 거듭납니다. 똑같습니다. 아, 이 직장은 내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직장 바꿔야지요. 그럼 지 혼자 그냥 시기를 바꿔가지고 뒤끼고 내가 부드러우면 뭡니까? 그냥 그 뭡니까? 간식을 마른 동물 떼기죠. 어떻게 부처님 아, 마른 동물 열심히 막 생기는 거죠. 그냥. 이런 금리로 막 생깁니다. 그 직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마른 동물 떼기 이틀 산이도 안 갑니다. 몇 시간 많은 동안 때 하고 하면 의심이 어디 생깁니까, 그게? 그냥 또 시달리고 재미가 없어요. 이 직장도 내가 안 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이거 없고, 그죠? 이거, 이야, 그거 멋있다. 근데 우리 서방들이 제대로 한번 했죠. 서방들이 20몇 살 때 있잖아요. 우리끼리 재판한 적 그러더거든요. 전화를 주신 선생님이죠. 나는 이문고한테 의심이 하나도 안 된대요. 그럼 뭐, 무슨 말인지 모르지. 뭐, 죄를 잘 안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문고 무슨 말인지 실제로 그 선생님 몰랐대요. 이 못한 거 아니래, 그죠? 이 못한 거 아니야, 지금 의심이 걸리지. 지금 못한 소리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선생님은, 뭐, 제가 또 동남 선생님, 우리, 또 인천 영화사, 그죠? 동남 선생님, 이모가 와서 주시잖아요. 동남 선생님은 광주교 출신입니다. 정말 수제입니다. 옛날에 그 광주교 하면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 출신입니다. 완전히, 그죠? 완전히 제가 또 보통학입니다. 근데, 송남선생님은 이 먹고, 그죠? 그러세요. 근데 그 정선생님이 그러세요. 그럼 막, 그래서, 근데 자기는 실제로 그랬대요. 전라도 쪽에만 살아갖고 있잖아. 초등학교, 화초로 이목고 해라 그러더니, 이목고가 문구를 몰랐대요. 그래서, 자기 이목고를 하면 안 되고, 이 뭐다, 말이래, 그죠? 그럼 예를 들죠. 그래서 이목고 또 며칠 하다가, 그죠? 안 되고, 치고 이러면 되게 됩니까? 평생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화두도 그렇지 않아요. 특히 화두는 자기가 신앙 스승을 정해서 그 스승한테 받으라고 그럽니다. 우리 앞에서 봤지만은 명상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죠? 삼장에서 우리 선지식을 그죠? 스승을 참여해서 스승한테 명상 주제를 또 하는 방법 자세히 나와있었죠. 그죠? 고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그죠? 이 덜숭덜숭 이건 어떻게 됩니까? 스승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승을 통해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유혹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는 누구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아버님, 부모가 있으면 부모님하고 의논해줘. 아버지하고. 그러고 아버지, 막, 좀,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러고. 그렇게 좀 댕기다가 보면은 또 정리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좀 자꾸 이제 아버지는 어른들하고 상해서 도저히 안 맞다 하면 그때는 바꿔야죠. 그것도 부모의 허락을 받거든요. 그죠? 자기 신앙은 스승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명상 주제도 이것도 일입니다. 직장입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단계의 명상 주제로 배우는 데서도 스승을 참여해서 이런 건 상식 중입니다. 그죠? 스승을 참여해서 덜숭덜숭 명상 주제를 배우면 다섯 단계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187쪽입니다. 187번입니다.
처음에는 배워야 되겠죠. 명상 규제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질문해야 되겠죠. 질문은 뭡니까? 명상 규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어디 됩니까? 자기의 내 직장인들요. 생명을 덜어놓고, 속된 말로 새가 빠지게 참고해야 되는 겁니까? 의심이 생기면 젊은 스승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자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록 그 명상 규제가 확립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본산매들고 특징을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명상 규제를 정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덜수나수는 정했으면은 초보자는 8단계로 명상 규제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189번을 보면 여기서 마음이 잘 작조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8단계로 합니다. 이것이 그죠? 우리 덜수나수의 마음 챙기는 공부에서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래서, 계약이 연결, 다음, 안중함, 주시, 판멸, 불충전함, 대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거든요. 요거를, 지난 시간에 요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이거는 국방에서 뭡니까? 우리 다섯 삼명이나 구사람 같은 데 보면 이 여섯 단계로 정리돼서 나타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이미 남북방에서 있잖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사람과 충전도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책들입니다. 그게 부다보사 스님 시대 이미 있잖아요. 남북방에서 덜수날수의 마음 챙기는 공부는 이런 식으로 이미 똑같이 정착이 되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처음에는요. 대안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결, 세 번째는 다음, 네 번째는 안구함, 다섯 번째는 두시, 여섯 번째는 반멸, 일곱 번째는 청정함,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되돌아봄.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글이 다 좋은데, 한글이 외우는 데는 참 그죠? 좀 이제 그 시기하지 그죠? 그래서 한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한자 문화권이 되어버리니까, 한자는 한자로 하면 다 정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아림은 이 북방에서 중국에서 옮긴 겁니다. 다섯 삼계경이나 구사문에서는요, 헤아림을 수로 옮겼습니다. 숫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수식관입니다. 수식관. 요새 우리가 정착되고 있는 수식관이 바로 여기 대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숫자로 옮겼습니다. 연결은 뭡니까? 연결은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숫자로 중국에서 옮겼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초기라면 얘기죠. 받는 것인데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초건 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주함은 중국에서 지로 옮겼습니다. 주신은, 맞아, 주신과 관찰이겠죠? 관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는 중국에서죠. 우리가 증관으로 다섯 남명에서는 정관으로 옮기고, 구사관에서는 환으로 옮겼습니다. 그 되돌린다 할 때, 우리 환은 한다 할 때 그 환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앞에 인공왕자로 쓴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치는 게 좋습니다. 그 환멸을 환으로 옮겼습니다. 증명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되돌아보면, 이거는 요새 말로 중국에서 설명하는 만조라고 보면 됩니다. 만조니까 만자로 보시든지 조자로 보시든지 한자로 보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죠. 이 만조도 우리 북방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수수지관환정 요 여섯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두 가지를 더 넣어서 수수촉지 그러면 관, 안, 정, 조 이렇게 되죠. 조를 직시하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차이가 8단계로 설명하고 있대. 국방에서는 6단계로 그죠 설명하고 있는 요 차이만 날 뿐입니다. 기본 방법론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북방에서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AD 4세기 이전에 그죠. AD 한 420년 이전에 있잖아요. 남북방에서 기본 수행은 특히 덜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덜숨날숨에 대한 공부는 우리 해탈도론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려대장경 있잖아요. 우리
동역경원에서 한글 대학을 옮기자는요, 단에도 해탈 도로는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거의 청정 도로라고 비슷하게 해탈 도로에서도요, 들숨 날숨에 대한 공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충요, 그래서 핵심은 그 여덟 단계입니다. 구수, 촉, 지, 관, 안, 정, 조. 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네 가지, 네 가지로 잘라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이 네 가지는 무슨 방법입니까? 이걸 우리 사마차로 보면 됩니다. 사마차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밑에 네 가지, 그죠? 관, 환, 정, 조는 유바상화적인 방법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우리는 지로 옮기고요. 이거는, 예, 관으로 옮기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중에 마음 생기는 공부는 이, 그죠? 청정도론에서는 이 여덟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되겠지만, 청정도론에서는, 그죠?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다음입니다. 다음. 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방에서는 안 오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죠? 이거는 누가 한번 논문을 쓰거나, 그죠? 그 고찰해서 관찰해서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박사학위 논문감도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국방에서는 촉을 뺐는지 있잖아요. 그럼 촉 대신에, 다음 대신에 국방에서는 뭐를 남겼는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떤 그 시대적인 도로에서 하면 좋은 학문적인 관찰이 된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189번에 보면은 대학의 연결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5쪽 재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여기서 해야림은 반지 해야림입니다. 뭐를 해야 됩니까? 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수식관에서, 우리도 요새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선생님 많죠? 누가 제일 정말 좌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좌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앉아갖고 수를 해야 되는 거라니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혹은 들이쉬면서 하나, 내쉬면서 둘, 내쉬고요. 그걸 가르치죠? 그 거의 대상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연결은 뭡니까? 자, 그 뭡니까? 쫓아간다 했습니다. 그대로 쫓아갑니까? 호흡을 쫓아가는 겁니다. 됐죠? 이 단계는 뭡니까? 수식관에서 마음이 안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식관을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데요? 들숨 날숨을 관찰하는 것이 들숨 날숨에 마음 생기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수식관을 내려놓고 들숨 날숨을 쫓아가면 되죠? 그럼 들숨 날숨을 어디로 쫓아갑니까? 닿는 곳입니다. 이 닿는 곳이 여기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숨이 닿는 부분에서 마음을 챙기라고. 이게 청정도론에서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쭉 보면 압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안동함이란 본사입니다. 됐죠? 그리고 사마차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란 윗바상이다. 됐죠? 그래서 관으로 오겠습니다. 환멸이란 도다. 우리 도가로 설명하는 도는 뭡니까? 네 가지 도가 있습니다.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됐죠? 윗바상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도의 정지를 체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불청정한 정은 뭐라 했습니까? 과라 했죠, 그죠? 과는 예규와 일례와 불안과 아람과 됐죠? 그 다음에 되돌아보면 반종이나 됐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이 8단계로 요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